우편요금 감액 대상 소포품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에서는요 창구 접수와 방문 접수 시 부가 취급 수수료를 포함한 우편요금을 감액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부가 취급 수수료는 이걸 제외해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 우편요금 관련했을 때 감액 대상을 갖다 적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창구 접수 감액은 사전 접수 없더라도 우편요금 감액을 적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사전 접수 없더라도 감액을 적용하느냐 아닙니다. 사전 접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창구 접수 요금 증납의 경우에 두 개 이상일 경우에 5%의 요금을 감액받는다라고 했는데 창구 접수 요금 증납 관련했을 때는요 몇 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 개 이상부터 해서 5% 감액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방문 접수 시 소포표물의 감액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개당 500원의 감액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자, 따라서 여기서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 이제 4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4번.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행방조사청구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에서 파손된 경우에 발송인이나 수취인을 청구권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맞는 내용이에요. 파손이다라고 하면 발송인이나 수취인 청구권자로 해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계산해서 6개월을 청구기한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행방조사청구 관련했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발송국가와 도착국가는 행방조사청구가 가능하나 제3국은 청구가 불가하다? 아닙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발송하는 국가, 도착하는 국가가 있는데 그 중간에 경유하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경유하는 나라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3국에 대한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특급 취급 우편물의 배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서 국제 특급 우편물은 어떤 거에 주변에서 배달할 때 있어요? 이길 특급이 아니라 당일 특급이죠. 당일 특급.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재배달할 이길 특급 우편물은 2회째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배달하고 3회째는 통상적인 배달에 예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 이길 특급의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길 특급은 어떻게 배달하냐면 2회 배달하고 2일 보관 후에 반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상 2회째까지밖에 안 돼요. 3회째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당일 특급 얘기지 이길 특급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당일 특급인데요. 통상입니다. 우편요금과 국내 특급 수수료에 대해서 손해배상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D+1 0시부터 20시까지라고 했으니까 우편요금은 아니고 국내 특급 수수료에 대한 손해배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우편 사업은 경영상 제약이 많으며 적자가 났을 때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니죠.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맞아요. 제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전반에 걸쳐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법령에 의해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이 많죠. 근데 적자가 났을 때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느냐?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우편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이제 적자가 발생되는 산업 구조를 갖다 띄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된 적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메꾸느냐? 우체국 예금이라든지 우체국 보험사업에서 발생된 이익금이 있습니다. 이 이익금을 갖다가 여기다가 투입을 해요. 그래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문장에 대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앞에서 설명된 거는 맞아요. 근데 뒤로 가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런 형태의 문장 구조로 해서 시험 문제 보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앞에만 보고 아 맞아 한 다음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의 문장 구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일반 소포죠. 일반 소포 보시면은 여기에 나왔다는 거죠.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번에서는 등기를 포함한 것이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등기 소포의 경우에 있어서 접수한 다음 날이죠. 제주 선편 관련했을 때 비고로 해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D는 우편물 접수한 날입니다. 접수한 날.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D가 접수한 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배달 완료일이라고 해서 표시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지가 않다. 우리가 각각 학습하는 파트에 따라서 D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거 좀 주의를 하시고요. 여기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보시면 계약 우체국은 체납을 이유로 면제 취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담보금 면제 혜택을 2년간 금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옳지 않습니다.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설명이 다 맞는 듯한데 뒤에서 이렇게 표현안을 바꿨을 때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재량행위고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의미상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시험에서 딱 시험장에서 굉장히 압박받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걸 딱 맞닥뜨리게 되면 이걸 구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담보금 면제 혜택을 2년간 금지까지는 맞지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고요.